자, 저희가 사건 사고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른바 슈퍼카의 갑질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어떤 글인지 내용을 살펴볼까요? 아이 셋과 함께 귀가하던 중에 슈퍼카, 이른바 아주 비싼 외제차와 시비가 붙었고 갑질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골목길에서 굉음과 함께 급정차하면서 끼어든 것도 모자라서 이 아이들에게, 자신의 차에 타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의 아버지가 거지라서 그런 나쁜 차를 탄다라는 욕설을 퍼부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된 겁니다. 장소장님, 그러니까 비싼 차를 타고 다니던 그 운전자가 갑자기 끼어들었고, 그러면서 이 놀란 운전자를 향해서 그차 안에는 가족들, 아이들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아이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가 가난해서 그렇게 나쁜 차를 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주장이잖아요. 거지다, 뭐 똥차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럼 저분의 판단 기준에 의하면은요, 저도 거지고 저도 똥차 타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고 좋은 차못 타는 거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런 식으로 자기가 돈 있고 좋은 차 탄다고 그래서 생면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저런 식의 욕설과 모욕감을 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차 소유주도 화났다, 짧은 생각이었다, 그래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는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이돈 많고 좋은 차 타는 사람들 부러워해야 될지 한심하다고 생각해야 될지 참 생각이 교차됩니다. 사실 이 사건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분을 일으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성인들끼리 운전 시비가 붙어서 말을 좀 험하게 주고받았으면은 그냥 거기서 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욕을 들었다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차에는 아이들이 타고 있었고 그 상대 운전자가 아이들까지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이 커진 거잖아요. 근데 결국 사과를 했는데 사과 내용 가지고도 또 지적이 있어요. 서로 뭐 협박으로 고소하겠다,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겠다고 하지만 정작 사건 당일에는 중동지구대를 방문해서 화해 귀가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더좀 자극적으로 갈등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차를 타면 저도 뭐 이렇게 밖에서 이제 저를 상대로 뭐 삿대질한다거나 욕을 하거나 이런 종종 이제 감정적으로 욕설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아이들이나 부모 앞에서 부모 욕을 하거나 아이가 있는데 아이에 대해서 가족 욕을 하거나 비하를 하는 경우는 누구도 참지 못해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다른 욕은 다 해도 가족과 부모, 자식을 건드리면서 욕하는 거는 금기시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이 사과를 했는데 사과 내용 중에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그 고급 슈퍼카 운전자는요. 애가 뭘 보고 배우겠냐. 그러니까 거지처럼 사는 거다라고 말한 게 너무 자극적으로 와전됐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글쎄요. 원래 했던 말 자체도 좀 자극적인 내용이 아닌가라는 네티즌들의 또 다른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Q&A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분은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하십시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